오셔가지고 전세로 혹시 살고 계신 분? 저요? 어디요? 화룡밖에 없어요? 대화만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이제 놀았던 곳은 약간 보증금 비싸서 네, 그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I'll make you move like your boots 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 a live wire. 세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알아보는 Hey Towners.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솔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전문가로 말씀 함께 나눠주실 김승주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상에서는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유엔은 5월 21일을 세계 문화 다양성의 날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날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한 토론이 열리게 됩니다. 한국 주거 문제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심각한 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세계 청년들의 생각을 좀 같이 들어보고자 저도 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한국에 살고 계신 여섯 분의 각국을 대표하시는 패널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한국 대표 김민섭님. 안녕하세요, 김민섭입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 대표 에이버리님. 네, 저는 에이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대표 마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사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오늘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 저희 싱가포르 대표 켈리님. 안녕하세요, 싱가포르 사람 켈리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대표 바트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온 바트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이지리아 대표이신 지피님. 안녕하세요, 지피님입니다.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무려 6개국에서 모였는데요. 오늘 과연 어떤 얘기를 들을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여섯 개나 되는 나라에서 모인 만큼 각국의 굉장히 다양한 주거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가장 먼저 좀 저희 한국하고 제일 좀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에서 온 마사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마사님, 저희 그 일본에는 주거 공간의 형태가 어떻게 주로 되어 있나요? 그 한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그 일본에서도 그 아파트와 단독주거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 아파트를 뭐가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 일본에서는 그 반대로 그 단독주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거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네네. 단독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계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아, 근데 일본은 그게 아파트랑 단독주택이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차이가 있나요? 그 사람들이 그 단독주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본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뭐 급하게 오르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건가요? 네, 지금은 그런 상태는 없고 그 30년 전에 그 바블 때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은 어떤가요? 에이브리 씨? 약간 제 생각에는 약간 돈 더 많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하우스 네.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왜냐면 그런 것 같아요. 아파트는 더 사요. 네. 그리고 맨해튼은 약간 비즈니스 약간 빌딩 되게 많아서 그냥 아파트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브루클린이나 퀸즈에 살면 이나 스태튼 아일랜드 그 다음에 맨해튼에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맨해튼 너무 비싸서 네. 네.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요 쉐어하우스를 좀 많이 사신다고 들었는데 쉐어하우스에서 네 어떤가요? 예, 나이지리아는 그 아파트 별로 많이 없고 it's like a 빌라, 한국 빌라 같은 건물 있는데 근데 한국 빌라보다 엄청 커요. 그래서 약간 빌라 약간 많은 빌라 합친 like a 동네에서 like 여러 가구들끼리 같이 살고 있어요. 그
더 건강 큰 공간도 있고 like 낮에 그 공간 놀이 공원도 될 수도 있고 like 밤에 주차장도 될 수 있어. 약간 디귿자형 빌라인 거죠? 그렇죠. 빌라 공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족들이 그 안에서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모여서 살 수 있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사는 분들끼리는 좀 친한가요? 한국 경우에는 약간 이웃 옆에 사는 사람도 이름도 모를 수도 있고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너무 친해요. 우리 동네 like 1km 사는 친구도 이름까지 다 알고 있고 우리 엄청 너무 가까워요. 예. 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혹시 공용 공간이 많이 중요한 편인가요? 나이지리아처럼? 네, 조금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 네덜란드에서는 그 사람들을 그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친구 아니면 가족 만날 때 그 집에서 만나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딱 맞는 문화네요. 집으로 네, 초대해서. 네. 그러면 그 네덜란드는 주로 주거 형태는 어떻게 되세요? 뭐 아파트, 주택, 뭐 어느 쪽에 많이 사시나요? 네덜란드는 한국처럼 그 높은 아파트는 아니지만 그 아파트나 단독 주택 아니면 그 다세대 주택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3층짜리 주택도 많이 3층짜리에서도 많이 살아요. 그 주택은 특별한 집도 있어요. 그 강에서 그 배에서 생활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보트하우스. 네, 보트하우스, floating boathouse. 근데 좋지만 그 저는 작년에 독도에 갔다 왔어요. 그 배에서 몸이 안 좋아져서 그래서 조금 야 못 자요. 못 잘 것 같아요. 네덜란드랑 나이지리아 그 주택 유형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저희가 노후 주거지에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결국에 이제 지으려고 하는 주택의 형태가 지금 이제 나이지리아랑 네덜란드에 있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정형의 주택이면서 정원을 같이 공유하고 또 이웃들이 그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좀 교류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도 꿈꾸면서 그렇게 노후주거지를 그렇게 개선해 나가려고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아주 답변들이 다양하고 흥미로워서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외국에서 오셨잖아요. 한국에서 독립해서 사시기까지 어려운 점들이 좀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싱가포르에서 오신 켈리님도 이런 경우로 이제 서울에 이주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켈리님은 어떻게 서울에 오게 되셨어요? 아, 네. 저는 싱가포르에서 평생을 살다가 이제 대학을 올라오면서 유학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입학하고 뭐 유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서울에 오게 됐습니다. 내친 김에 민섭 씨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원래 서울에 사셨나요? 아니요. 저는 울산에서 학교를 나왔고요. 아. 거기 지방에 있다가 이제 서울에 취직하면서 올라오게 됐어요. 아, 취업 때문에 오신 경우. 다들 그렇게 꿈꾸시던 대로 아니면 이제 일이나 직장이나 뭐 학교 때문에 서울에 와서 살고 계신데 오셔가지고 전세로 혹시 살고 계신 분? 저요? 어디요?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처음에는 합정역 가까운 옥탑방에서 월세로 살았지만 결혼하는 후에 갑자기 제 아는 부모님 아 거기 옥탑방에서 살지 말라고 아~ 해서 그래서 신혼집으로 이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작은 작은 빌라에서 그 전세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 보증금은 2억 원이었는데 그 돈이 없었어요. 진짜 비싸서요. 그래서 돈 받으려고 그 은행에 가야 했어요. 그 신혼부부 위해서 그 특별 전세 대출 있어요. 당이라. 네. 그 대출 그 은행은 대출 80%만 내고
그래서 우리 남은 20% 내야 해요. 그 20%도 비싸서 그래서 부모님, 아내 부모님한테 돈 빌려야 해서요. 아, 네. 외국인도 신혼부부 전세 대출이 가능한지 저는 지금 처음 알았거든요. 바트 씨는 지금 결혼을 하시고 전세 대출을 받으시는 게 가능하셨던 상태라서 좀 특이한 경우인 것 같고, 다른 분들은 다 그러면 월세로 지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월세. 다른 분들 다 월세로 살고 계신데 혹시 그 다른 나라에도 전세라는 제도가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만 있다고 들어서. 전세가 뭐예요? 아, 전세가 뭐죠? 저기는 확실히 없네. 미국에는 확실히 없고. 어떻게 설명해? 이거 나라나라에서도 없어요. 아. 이렇게 전세 들어가려면 처음에 큰 보증금을 마련해야 돼서 많이들 부담스러우신데, 혹시 민섭 씨도 전세 제도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월세로 사시는 이유가 뭐 이런 건가요? 아, 월세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단 저는 이렇게 서울 처음 왔을 때 사실 월세도 힘들었어요, 저는. 그 월세에도 보증금이 있잖아요. 500에서 1000 정도 하는데 그것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쉐어하우스로 시작을 했고, 쉐어하우스 살면서 보증금을 조금 모아서 이제 월세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전세 구할 돈은 없는, 당연히 없고, 게다가 이제 서울 같은 곳에서 제가, 저 같은 1인 가구들이 이제 살 만한 공간들 있잖아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는 전세가랑 매매가랑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만큼 큰 돈이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근데 전세 대출도 있는데 저도 이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기도 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전세 대출이 가능한 매물들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분들께서 전세 대출 해도 돼요 하면은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 매물 구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월세로 살고 있고 항상 전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세라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집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빌리고자 하는 사람의 그 이 원트가 만나는 거죠. 예, 수요가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 건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다 내지 않아도 그 이제 전세 보증금이 되게 돈,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갖고 얼마만 더 보태면 그 집을 살 수 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세가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임대인 입장에서 돈, 그러니까 집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보증금이 크게 좀 큰 점은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 돈을 2년 뒤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집을 사지 않고 이동이 잦거나 이럴 때는 또 너무 좋은 제도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집값이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뭐랄까요, 주택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예, 그거의 주택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세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만 힘들까요? 월세,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월세도 바트 씨 힘들어요. 빼고는 월세를 내고 사시잖아요. 근데 월세 내고 사는 것도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월세를 내도 보증금이 또 있고 하니까.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보증금이 비싸겠죠? 각각 그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마사 씨는 어떠신가요? 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제 놀았던 곳은 약간 보증금 비싸서 그때는 그 1000만 원이었어요. 천만 원? 네. 네. 민섭 씨는? 저는 5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것도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한 100군데 돌아보고 매물 한 100개 보고 구한 집이에요. 보증금이 500만 원 정도로 싼 곳이 별로 없는 거. 보통 천만 원 그냥 이렇게. 네. 한국에서는 그 보증금 맞아요? 네, 왜 새로운 어휘 배웠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요. 보증금 왜 이렇게 비싼 거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5년에 나온 서울시 청년 주거 실태 보고서를 보니까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 가구원들의 약 한 70% 이상이 다 부모로부터 그 이제 독립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지원을 받는 거를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청년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 때문에 부모님들이 같이 이제 청년들이랑 같이 손잡고 이렇게 집을 구하러 갔을 때 아 그냥 보증금을 좀 더 높이고 월세를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하는 요구들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잠시 방문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500만 원, 1000만 원도 되게 큰 돈이잖아요. 갑자기 이제 그 돈을 구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국내에서 계속 이렇게 그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내고 어떻게 뭐 대출을 받든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더 많이 내고라도 월세를 좀 더 줄이는 게 그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는 더 낫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수요가 좀 맞는 상황. 그러니까 참 주거 문제가 풀기가 너무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전세, 월세, 뭐 주거 형태, 각 나라의 상황들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다들 돈이 많이 없잖아요. 분위기 너무 무거워졌으니까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어느 집에서 살고 싶은가? 우리의 꿈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민섭 씨는 어떠세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세요? 사실 아직은 이제 초년생이다 보니까 어떤 집 서울에서 특히나 집을 구한다는 개념이 이제 저한테 아직은 먼 얘기라 가지고 솔직하게 말하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럴 수가. 꿈조차 꿀 수 없는 이 네.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안타깝네요.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 켈리 씨는 지금 살고 계신 집에 만족하시나요? 혹시 어떤 집에 살고 계세요? 저는 지금 낮은 빌라에 있는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계약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요즘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사 갈까 말까 그래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그러면 이사를 가신다면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더 좋은데 조금 평수가 적은 편이어가지고 조금 더 넓은 편인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민섭 씨도 딱 섣불리 어느 집에서 살고 싶다 얘기하기조차 어려운 이 현실에서 이 서울에서 내 집을 산다, 내 집에서 산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다른 나라 분들은 혹시 서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고국에서는 독립해서 살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더 쉬운 방법들이 있는지 아까 우리 계속 이제 보증금 얘기하면서도 얘기 나눴지만 다른 나라에는 이런 청년들의 주거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혹시 일본에는 청년의 주거를 위한 이런 지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보통 신입사원분들이 회사에서 회사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예를 들면 도쿄 내 회사가 있고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회사가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도와주는 그런 회사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숙사 같은 곳도 있어가지고 기숙사 그런 곳에 사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예전에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 봤는데 UR이라고 공공주택 제도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것도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UR은 정부 나라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개념인데 보통 아까 제가 월세 4배 정도 보증금 같은 거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거 없이 더 싸게 약간 살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집을 찾아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좀 월세는 싸게 들어갈 수 있지만 네네. 그것도 뭐 직장을 다니거나 돈을 벌어야 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입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수입이 없으면 아마 못 사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뭐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완전히 학생들이 가긴 좀 힘들지만 사회 초년생들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같아요. 좀 덜 까다롭고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군요. 켈리 씨 혹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뭐 주거에 대한 지원 제도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싱가포르는 보통 BTO 분양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약간 한국의 청약 제도랑 비슷한 면이 있긴 한데요.
근데 청약 제도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 보통 일반 경우에는 한 다섯 번 정도 시도하면은 보통 그게 되거든요. 그 당첨이. 그래서 엄청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뭐 결혼할 때 이런 제도로 첫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은 뭐 독립할 때는 그런 비슷한 제도들의 도움을 또 받을 수 있나요? 청년들이 독립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아, 네. 그래서 보통 결혼까지는 다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BTO 제도로 첫 집을 마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보통 BTO는 계약금을 그 집 전체 값에 한 5%나 10% 정도 그거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는 그 당첨되고 집이 짓고 나서 들어가서 한 99년 동안 그 남은 집값을 할부금으로 내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러면 그 99년 대출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 99년 뒤에 그거를 다 갚고 나면은 그 집 소유권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아, 그 집 자체는 나라 거여가지고 그 99년이 지나면 나라에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경우에는 그 99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집을 팔거나 아니면 99년이 되고 아직도 그 집에서 살고 있으면은 그 나가야 되긴 한데 근데 대신 정부에서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지원금이나 그런 식으로 다시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정부에서. 근데 그게 되게 좋은 제도 같은데 BTO는 여러 번 당첨이 될 수 있나요? 아니에요. BTO는 무조건 그 다른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야 하고 첫 집 살 때만 그런 그 신청이 가능해요.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방식으로 거주를 많이 하시나요? 예, 나이지리아는 그 월세, 청세 같은 거 없고 그냥 연세만 있어. 아, 연세요? 예, 내년에 돈 내는 거. 아, 예. 저희도 뭐 제주도 같은 데는 연세가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했는데 그럼 연세면 월별로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꽤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어떤 사람들은 약 부모님한테 빌려서 하고 그리고 그 당연히 그 돈 너무 큰 돈이라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 부자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따로 집 지어서 무료로 부자가 무료로요? 예. 국가가 아니고 부자가? 국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부자. 오, 그러면 네. 부자들이 렌트 해주는 건가요? 렌트도 아니고 돈 안 받아요. 무료로. 그럼 뭐 해야 해요? 기념편하게 살아요. 근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돈이 막 엄청나게 많아서 공공주택처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못 받은 사람들은 따로 집을 구해야 될 텐데 그럴 때 뭐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나라에서 뭐 보조해 주거나 이런 건 없나요? 나이지리아는? 예, 그런 거는 없고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출 받는 거 엄청 힘들어요. 재산 많이 가진 사람들만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이미 부자인 사람들이 대출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약자들이 더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은 못 받는. 받을 수 없어요. 재산 없어서. 신기해요. 아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또 나이지리아하고는 또 상황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네덜란드에는 이제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좀 많다고 하던데 뭐 실제로 그런가요? 그 사회 주택은 그냥 상층짜리 주택이에요. 그 사회 주택에도 다른 집들하고 똑같이 막 정원도 있고 네. 좀 멋있는 집인가요? 돈이 없어도 그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네. 그 진짜 돈이 없으면 그 정부한테 그 매달 조금만 받을 수 있어요.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500, 600유로. 월세는 어느 정도 돼요? 200유로부터 그 750유로까지 그 가족씩 달아요. 그 아기 있으면 직업이 있으면 난민이면 다 달아요. 보증금도 있어요?
없어요. 아. 가끔 한 달만 있어요. 한 달? 아. 네. 그러면 좀 집에 다들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뭐 아파트 청약 기다리는 것처럼 좀 사회주택도 기다렸다가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많은가요? 네, 그 5년. 5년? 다시 10년? 보통? 아니, 정도? 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해요. 아,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짓기 시작할 때 이제 짓기 전에 청약을 넣어가지고 당첨이 되면 나 저기 들어갈 거야 이러고 사는데, 사회주택,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이미 이제 지어진 곳들의 순서대로 뭐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난민 같은 경우는 더 빨리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대기 기간도 길고 그런 또 단점은 있네요. 예, 아 모두 다 되게 유익한 대화였던 것 같은데 지피 씨는 어떠셨어요? 우리 오늘 여기 와서 다른 나라 이야기 들어보니 정부가 하는 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 like 집 사게 사는거나 무료로 사는거나 하면 그런 거 있으면 다른 목표에 집중할 수 있고. 예. 켈리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싱가포르는 워낙 토지가 작다 보니까 BTO의 제도가 가장 적절하고, 또 동시에 미래의 시대를 생각해야 된다면 내가 이 집을 영원히 갖게 된다면 그 언젠가는 그 BTO 제도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토지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한국에서 집을 사는 것도 역시 다달이 낼 금액이 한 번에 내는 것뿐이지 결국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요? 그 금액을 다 합쳐서 생각했을 때 저 역시도 집을 재산의 가치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온전히 그냥 사는 목적으로만, 거주 목적으로만 보는 시각이 형성이 된다면 한국의 거주 문제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우리가 이제 제일 문제가 결국은 돈이잖아요.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각자 이제 생각하시는 한 달에 나는 얼마 정도는 내면 괜찮을 것 같다 생각하시는 이 합리적인 주거 비용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저는 그 월급의 한 40% 정도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월급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 20%. 좀 깎으셨네. 왜냐면 우리가 다른 거 돈 내야 돼서 약간 뭐 그 뭐지 그 인터넷, 와이파이, 음식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도 있고. 데이트 할 때 여자친구랑. 여자친구랑 같이. 너무 비싸요. 민섭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거의 지금 30-40% 되긴 하는데 희망은 20-30%였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는 집을 산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바이 말고 거기에 거주한다고 했을 때 그 공간만 이렇게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주변 공간도 같이 경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미혼일 때 최대한 다양한 지역을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비용이라면 그 정도까지는 낼 용의가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제도가 되게 좋기는 한데, 싱가포르는 이제 면적이 좀 좁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좀 넓다 보니까 99년이나 좀 장기간 대출을 해도 이동해야 되는 일이 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그런 거라면 이제 조금 20-30% 내면서 이제 그 정도 금액이면은 이제 살아보고 싶은데 살면서 이제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민섭 씨의 마음이 제일 궁금해요. 예, 한국에서 사시면서 오늘 다른 나라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좀 지금 뭔가 표정도 더 진지해지고 심각해지신 것 같은데, 오늘 얘기 쭉 들어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좀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이제 비슷한 나이대에 비해서는 이제 주거 문제나 부동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이 문제에 좀 더 관심이 가지고 이렇게 바라봐야겠다,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확실히 들고요. 오늘 만난 나라들의 정책을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뭔가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에 만나뵐 때는 어느 집에서 살고 싶으신지 그 꿈이 좀 생기셨으면 네. 하는 그런 바람이 있네요.
아니 좀 전에 그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도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다 이렇게 이미 실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오히려 네덜란드엔 그런 제도가 있고 또 너무 좋겠어요. 나이지레엔 그런 것도 있고 막 이런 반응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앞으로의 주거복지 정책이 더 가야 할 방향인 것 같기도 한데 주택 공급을 더 많이 늘리고 그리고 또 청년들한테 딱 맞는 뭐 보증금 대출이나 혹은 월세 지원 같은 정책들을 많이 만든다고 해도 또 그것들을 청년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공공파트에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제가 재직 중인 SH에서도 희망하우징, 뭐 두레주택, 도전숙 이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유형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많이 있고 사실 제가 이제 요걸 준비를 하면서 청년 전세 대출을 받으면서 좀 고려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좀 찝어달라는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저도 이제 제가 청년이 아니다 보니까 청년에 대해서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저도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정보를 정말 뭐 유튜브 뭐 웬만한 인터넷에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소개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알게 되고 아까 민섭 씨처럼 과거의 민섭 씨처럼 관심이 없었거나 너무 먼 나라의 얘기라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로만 끝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분들이 자기의 권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더 많이 좀 찾아보시고 공부하시는 게 어차피 내가 살 주거를 공공이 제공해주는 상품을 잘 누릴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게 사실은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꿈을 꾸세요, 좋은 공간을 상상해보세요라고 하는 게 되게 이렇게 좀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화 안에서 우선순위라는 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바트 씨도 얘기해 주셨지만 뭐 네덜란드 사람들은 정원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도 그 주민들끼리 같이 그 공유하는 공용 공간 같은 것들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뭐 나는 공원이 꼭 가까이 있어야 된다지 그리고 뭐 나는 뭐 주변에 고깃집이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지 아니면 정말 분위기 좋은 카페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지 아까 민서 씨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주거라고 하는 게 되게 인생에서 생각해 보면 좋은 그 경험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계속 청년들한테 그 지금 보증금이 너무 비싸고 그런 상황에서 주거라고 하는 게 어떤 경험으로 내 인생에서 어떤 가치로 다가올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떤 얘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본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지역을 느낀다고 하는 것들을 내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 기간을 어디선가 그냥 거처로서 보내야 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경험으로서 이 지역을 경험한다 그리고 이 지역은 또 어떨지 한번 기대된다 이런 식으로 좀 여행하듯이 그렇게 좀 그 자기가 살고 싶은 주거 공간에 대해서 좀 깊이 사유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6개 국가에서 이제 각국의 대표로 나와주셨는데요. 패널분들께 모두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런 청년들이 앞으로도 행복한 주거 공간에서 많은 경험을 해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함께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이 타운 뉴스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